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수빈 쌤이에요.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죠. 수빈 쌤이에요. 네, 저희 오늘 합격자 리뷰하러 왔습니다. 뭐 저희도 뭐 학생들 다 불러서 인터뷰하고 싶긴 한데, 그쵸. 뭐 어른들의 세계랑 시간 약속 맞추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합격자 리뷰로만 대처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건대 의상 디자인과 24학년도 정시 기출 문제고요. 제시물은 이렇습니다. 투명 마네킹, 상반신, 하반신이 좀 잘린 상반신 마네킹에 천이랑 실바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상틱한 주제가 나왔죠.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의상이 항상 이런 식으로 질감적인 대비나 선재의 활용을 볼 수 있는 주제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그런 유연한 질감을 가진 소재로 이제 라인적으로 크게 공간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내에서 이런 질감적인 대비, 천의 그런 흐물한 질감이랑 마네킹의 투명. 굳이 마네킹을 투명한 걸로 준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질감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확산체와 투명체에 대한 대비가 확실히 명확하게 났을 때.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의상 디자인과 자체가 사람의 신체라는 입체의 평면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면과 입체에 대한 조화도 꾸준히 또 묻는 과인 것 같아요. 이 예시가 이제 이 문제도 그랬지만 그 전년도 문제가 뭐였죠? 타임라인이 좀 헷갈리는데. 전년이 뭐였지? 공병 그림은 그 전년도고. 네. 아, 손과 그거죠. 아~ 네. 생수병이랑 스타킹. 그것도 그쵸. 똑같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수병도 투명에 어느 정도 입체 형태를 가지고 있고 스타킹은 이렇게 집어 넣었을 때 생기는 여러 입체 형태들이 있잖아요. 걔를 이렇게 감쌀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고 뭐 그 전에는 예전에는 아예 전신 조각상에 천을 줬던 적도 있었고 아예 똑같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묶는 게 그 의상 디자인과라고 하는 과 특성을 생각했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재만 조금씩 바꾸고 조건이나 제시어에서 조금씩 재미를 주셔서 매년 이렇게 출제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상 디자인과를 준비하는 게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걸 원하시는구나 정도 감을 알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그림 문제는 알겠고 의상 디자인과 뭘 보는지 알겠는데 그럼 이게 왜 붙었냐? 이게 왜 붙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당연히 잘 그렸으니까 붙었을 건데 잘 된 점을 한번 포인트를 짚어보시죠. 일단은 네. 뭐 컬러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가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실과 바늘과 천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묶어서 연출을 한번 해보면 천에 바늘이 이렇게 꼽히면서 거기에서 이제 실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연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느질을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색의 밸런스가 좋았다 이거 조금 듣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어떤 말일까요? 색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쏠리거나 하지 않았다. 공간 전체에서 밸런스가 좋았다. 조화롭게 잘 들어가 있다. 배치가 적절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거죠. 제가 느끼는 포인트는 합격 포인트는 말씀하신 건 당연히 플러스고. 마네킹이라는 형태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 되게 다양한 옷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나름 신경을 쓴 거죠, 디자인을. 약간 좀, 왜 웃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적인 특징을 고려를 해서 옷을 디자인한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이 친구 옷 좀 만드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합격작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약간 그 그리스 로마시나 신화의 신들처럼 약간 드레이프 위주로 하거나 뭐 코르사주 한 친구들도 있긴 했었는데 이 친구는 뭔가 좀 나름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만든 건지 약간 좀 옷을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드레이프 형식으로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대게 흐르듯이 하는데 살짝 실루엣이 보이는 건데 이 친구는 오히려 시험 보고 와서 그걸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그렇게 안 해서?
자기가 너무 직관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하신 화면적인 밸런스 그리고 기본적인 점선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점선면이라는 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가면 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점선면 다들 배우시잖아요, 그죠? 점선면에 대한 이해도, 화면의 어떤 공간이 만드는 이런 여백들, 그러니까 화면 보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옷을 디자인했어, 그리고 얘는 이런 공간에 있어. 아주 설명이 친절한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아주 직관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합격작들도 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근히 이 마네킹 형태가 많이들 이렇게 나가 있거든요. 맞아. 네, 허리 라인이 너무 이렇게 뚱뚱하다거나 약간 그런 라인도 되게 잘 살려서 형태도 잘 맞춰서 예쁘게 디자인 잘 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아쉬운 점이 없다? 아, 또 네. 잘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면적비가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쪼개져서 나오는 게 좀 비슷비슷. 면적들이 다 고만고만하게 나온 것 같아서 그래도 여백이 좀 터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렇죠. 그리고 집중도 잘 시켜가지고 그 면적비가 좀 분산됐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눈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할 정도의 면적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아쉬운 점을 뽑아야 되니까 굳이 뽑자면 굳이 깐다면 네. 그래서 아무튼 잘 하셨고 칠도 되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만 그치만 많이 그려 보이게끔 네. 그래서 잘했다. 축하드리고 잘했고 뭐 더 덧붙이실 말씀 있나요? 뭐 비하인드 스토리나 뭐 없음 말고요. 없어요? 아 근데 스킬이 되게 좋은 친구라서 표현 스킬이 네. 어느 정도 기대는 했었죠 친구 왔을 때 네. 오, 되게 괜찮다 아무튼 잘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또 합격자 리뷰는 여기까지 그림 리뷰 여기까지 하고 또 거의 매주 한 장 정도씩 합격책 리뷰를 이렇게 좀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뭐 광고 홍보 뭐 맞죠 맞지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저희가 올리는 거 좀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정말 저는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다른 학원 거고 뭐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귀등으로 듣고 뭐 좀 붙었네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겸허하게 왜 붙었는지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좀 약간 놓치고 가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하셔서 입시에 좀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